덥습니다. 이제 비머 코드를 버릴 때가 됐습니다. 비머 코드는 다들 아시니까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을게요. 새로운 BMW 코딩 어플이 나왔어요. 비머 유틸리티. 토큰마스터가 지금 구매 불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. 토큰마스터 런처는 한 5만원 정도였나? 비머 코드도 최근 게시글에서 6만 얼마로 봤어요. 비머 유틸리티는 가격이 좀 나가긴 하는데 지금 기준으로 장점이 뭐냐면은 토큰마스터 런처 3.7을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펌웨어 업데이트를 계속 하다 보면 런처에서 카푸드 매핑이 안 돼가지고 좌표가 아예 안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좌표가 점으로 나오거나 아이드라이브 7이 들어간 차량에서 토큰마스터 런처 3.7만 쓰기에는 좀 버거웠죠. 그래서 저도 이시스 X를 사게 된 거니까. 비머 유틸리티의 장점을 하다가 또 딴 데로 세버렸는데 비머 유틸리티의 장점이 너무 큰 장점이 생겼습니다. 비머 유틸리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비머 유틸리티 라이센스를 구입을 하면은 시리얼 넘버가 적힌 메일이 오거든요. 시리얼 번호를 가지고 PC에서도 코딩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이 아이패드 안드로이드나 아이폰, iOS에서도 코딩을 하는데 쓸 수 있습니다. 토큰마스터 런처랑 비머 코드를 한 번에 쓸 수 있는데 따로 사기보다는 이쪽이 더 좋지 않을까. 안드로이드는 제가 지금까지 써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뭐 확답을 못 드리겠는데 그 iOS 앱이나 안드로이드 앱에서 비머 유틸리티를 검색을 하면은 무료로 다운을 받을 수는 있어요. 근데 사용을 하려면은 비머 코드랑 비슷한 맥락인데 캡처 어떻게 했더라? 아이패드 앱을 다운받으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고 앱 세팅스를 누르면은 맨 위에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있거든요. 여기에다 이제 그 비머 유틸리티 홈페이지에서 구입하고 메일로 받은 시리얼 넘버를 입력하면은 레지스트레이션, 그러니까 활성화가 됩니다. 인증. 뭐 언어도 변경할 수 있고 한국어도 있어요. 컬러 테마도 조절이 되고 맨 밑에 있는 항상 코딩을 익스퍼드 모드로 시작할 거냐 이거는 이따 설명을 할게요. 연결 방법은 인앳 어댑터를 쓰신 분들이면 뭐 다 아시겠지만은 칼리나 뭐 그런 블루투스 계열 뭐 그런 OBD 타입은 이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BMW 코딩을 하려면 인앳 타입으로다가 저는 이제 코딩 나눔터에서 미셸 데디님이 판매하시는 무선 라우터를 쓰고 있으니까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BMW 코딩 36D6 여기 이 라우터에 연결을 하고 비머 유틸리티를 실행을 한 다음에 커넥트 이렇게 메인 메뉴를 보면은 이거는 불러드린 차량 모듈들이고요. 쭉 보면은 비머 코드에 안 나오는 게 나옵니다. 카파스, 사스, 반절 주행 모듈이 여기 나옵니다. 차선 변경 코딩 얘는 됩니다. 비머 코드는 안 됩니다. 비머 코드는 이제 안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시스에서 나오는 게 똑같이 그대로 나와요. 비머 유틸리티 앱에서 보면은 코딩 쪽은 나중에 넘어가고 FA라고 해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은 이 차량에 있는 옵션을 구성하는 리스트 ENH M 스포츠 브레이크 제가 든 거고 302 알람 시스템 요즘 RID에서 이거 작업을 하던데 피에조 무저랑 룸미러 도난 감시 비머 코드로 안 되는 VO 코딩을 예로 할 수 있습니다. 비머 유틸리티로 여기서 FA 에디터로 이제 이시스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VO 코딩을 할 때 그리고 DTC 코드 이거는 에러 코드 확인 비머 코드는 이제 개별적으로 에러 코드 제어가 안 되는데 비머 유틸리티는 자체적으로도 에러 코드 확인이 됩니다. DTC 코드는 뭐 이렇고요. SVT인포 그 이시스를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SVT가 뭔지 아실 거예요. 이제 코딩할 때 리드 이슈를 누를 때 왼쪽 칸에 리스트가 그 SVT 리스트거든요. 똑같이 나옵니다. 다만 여기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고 보여주기만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코딩으로 넘어가서 일단은 여기서 화살표를 누르면은 이게 밑에 네 가지 메뉴가 떠요. DTC를 누르면은 현재 이 모듈에 있는 에러 코드 확인을 하는 거고
VO 코드 이거를 누르면은 해당 모듈을 VO 값으로 적용을 시키는 건데,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코딩한 게 다 날아가게 됩니다. 왜냐면은 그 이제 이시스에서 VO를 바꾸고 코드 누르는 거, 그 초기화 시키는 거, 그거를 누르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거든요. 코딩을 초기화 할 때는 이 VO 코드를 누르시면 되고, 여기 리셋이라고 있는 거는 이 해당 모듈을 재부팅 시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인포를 보면은 진단 어드레스 주소 시리얼 그리고 SVT 인포도 이렇게 다 나오고요. 여기서 이제 화살표가 아닌 모듈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이 모듈에서 코딩을 할 수 있는 카프드 파일 그게 나옵니다. 이제 이거 하나씩 눌러보면은 맨 처음 기본적인 화면에서는 앱 세팅스 화면에서 그 익스퍼트 모드랑 연관이 되는 내용인데, 그거를 이제 항상 익스퍼트 모드를 해제했을 때는 비머 유틸리티 자체적인 치트키 화면이 나옵니다. 여기서 이제 보면은 코드를 누르게 되면은 그 비머 코드의 코드랑 똑같아요. 코딩 적용시키는 거. 프리뷰는 내가 수정한 값이랑 기존의 값이랑 비교를 해서 보는 거고요. 비머 코드에 이런 기능 없죠? 이시스에는 있는데. 그리고 DTC는 뭐 똑같이 에러 코드. 보어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도 이제 VO 코딩을 적용시킬 수 있는데, 여기서 이제 VO 코드를 누르면은 카프드의 코딩이 초기화가 되고, 백업을 누르게 되면 이제 따로 백업을 하는 거고, 익스퍼트 모드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이시스에서 보는 화면이랑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. 비머 코드도 이게 보이겠지만은 누르면은 그 좌표들이 다 나와 있어요. 수정을 어떻게 하느냐, 스포츠 인디비주얼로 돼 있었죠. 익스퍼트로 이제 돈을 누르면은 프리뷰를 볼게요. 올드 값 3번, 뉴 새로운 거 2번 이렇게 되고, 여기서 이제 코드를 누르게 되면 코딩 적용이 됩니다. 코딩까지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, 카프드가 없는 모듈에서는 카프드가 없다고 나오고요. 얘는 이제 누르기만 해도 바로 이 화면으로 넘어왔는데, BDC처럼 복수의 카프드가 아닌 단일 카프드 모듈이라서 누르자마자 바로 이 화면으로 나온 겁니다. 코딩을 했다 치고, 그럼 반자율 주행 그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코딩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거였나? 이거다. 아, 설명도 나오는구나. 레인 체인지 어시스턴트 인스톨드 OR다 액티브. 비모 코드까지는 이게 나오죠. 얘랑 MGU까지는 비모 코드에서도 검색도 할 수 있거든요. 아까 보여드렸긴 했는데, 레인 설명에 입력을 해도 되는구나. 레인 체인지 어시스턴트 여기, 이것도 젠1 SAS 사스. 여기서도 바꿀 수 있는데 기왕이면 익스퍼트로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도 레인 체인지 로우는 안 나오네. WA 이거였는데 아마 01 돼있죠. 얘는 뭐 이렇게 하면 되고, 이거는 쓸 일이 없게 됐습니다. 용량만 차지하는 어플. 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여기서 모듈 불러오고, 비머 코드에서 보여주는 BDC 바디 도메인 컨트롤러 모듈은 비머 유틸리티에서 보여드렸던 그 카프드들, 그게 한 번에 보여지는 방식이고요. 비머 유틸리티는 이제 이시스랑 똑같은 방식입니다. 얘만 쓰시면 됩니다. 10만원대로 가격이 좀 나가긴 하지만은 뭐 코딩을 한 번만 하실 건 아니잖아요. 이 정도 보여드렸으면은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. 왜 비머 유틸리티가 좋은지, 비머 코드를 왜 버리게 되었는지. 보다가 짜증나서 다들 그냥 다른 영상 누르실 것 같으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그럼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. 끝.